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라우드식 공공소통, 뭐 작은 실천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은 그 라우드 방식의 공공소통 감각이 뭐냐 이겁니다. 앞서 제가 그 도입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간단한 재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작은 소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제가 오늘 변화시키자는 세상은 그게 막 대단한 뭐 변화를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런 곳에 나와서 발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서 너무 대단히 성공한 거, 그 다음에 또 뭔가 나와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앉아있는 자와 말하는 자의 많은 장벽을 세워놓고 오히려 그 앉아있는 자들에게 앉아있는 분들에게 뭔가를 내가 자꾸 가리키려고 하거나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저항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활동들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와 저런 거 되게 좋은 건데 뭐 이런 생각도 드시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히려 그게 더 성공적인 제 소통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나눠드린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서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왜? 서문은 아무도 읽지 않으니까. 예.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PR을 전공하는 사람이거든요. 홍보.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제가 의도하는 대로 어떤 식으로 그 몰아가는 또 이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역할도 또 했었고요. 하여간 현 시대는 유혹 과잉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근데 그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 다른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뭐냐면 다른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나에게 불만이 심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 자. 공중 스스로 유혹으로 초래되는 욕망에 저항하는 것이 가장 스마트한 삶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해결하려는 도전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이 했던 무엇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다음 주에도 어떤 실천 활동들을 하고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을 텐데 만약에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든 어디든 나간다면은 거기에는 저의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을 겁니다. 야, 이게 뭐냐? 야, 유치하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주는 분까지. 그렇지만 그 평가자들조차도 자신들은 작은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하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스스로 무언가 저항하라. 그리고 그것이 가장 스마트한 삶이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처음엔 좀 제가 자료들이 좀 텍스트가 많습니다. 뒤에는 사진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가장 단순한 일상의 해결 방식을 알면서도 소비지향적이고 탐욕스러운 방식을 채택하다 보면 결국 자기 절제에 실패하고 그 폐해는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악순환들을 우리는 지금 반복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아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비슷한 활동들을 이런 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과연 자기 절제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얘기하는 자기 절제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한 뭐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존감을 좀 회복하자는 겁니다. 예. 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 그동안에 우리 대중들의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홍보를 하고 PR이라는 걸 하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더 멋지게 그리고 더 많은 미사여구를 쓰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로 이끄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앉아있는 사람들 또는 대중들에게 자존감을 상실시키는 것이 오히려 내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나의 방식대로 유도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 이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었죠. 지금까지.
자, 그래서 저는 자존감의 회복, 저항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절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기절제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라우드의 공공소통이란 건 바로 뭐냐, 라우드식의 공공소통이란 건 제가 얘기하는 건 공공문제에 관한 일종의 저항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공문제라는 것도 대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주도다? 제주도의 뭐 환경문제? 벌써 저한테는 환경문제 이러면 너무 큽니다. 예. 제가 도대체 환경을 어떻게, 예. 그냥 그 밑단에 누가 할 수 있는, 나의 자존감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은 무엇인가에 오히려 전 더 집중하는 거죠. 법질서를 지키자. 이 거대한 거를 우리가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법질서 안에 또 가지가지 내려가다 보면 어느 하나 내가 밟고 있는 어느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저항들, 양식을 갖고 상식에 도전하는 실천적인 PR 활동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작적 정의를 라우드식의 공공소통이다라고 제가 학교에서 있으면서 그 한번 실천을 해본 거죠. 저도. 그러니까 교수로서 매번 교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고 전 생각했을 때 제가 보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항상 뭐만 하고 있더라? 말하는 거, 예, 주장하는 거. 그것이 오히려 저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뭐 신문에 기고하는 거. 예, 근데 그것만 가지고 오히려 세상이 바뀌거나 어느 거 하나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거 플러스 뭔가 실천을 해야겠구나, 실행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활동들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하나 뭐냐,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자라는 건데요. 제가 여기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잠깐 가보게요. 꾸미지 않은 메시지가 화려하게 꾸며진 설득을 능가하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규정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는 왜 비전문가의 영역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 딱 보는 말 그대로입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메시지, 설득을 능가하는 시대다라는 부분들에 우리는 한번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한 공공소통이라는 것은 세련된 광고 캠페인에 의존하지 않고 공중과의 관계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채택한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사례들도 대부분 이런 그 다양한 방식을 채택한 사례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라우드식의 커뮤니케이션, 라우드식의 소통은 제가 규정한 몇 가지 소통의 방식은 저는 이거를 다섯 가지 S, 5S라고 하는 걸로 규정하고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5S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Selfhood, Sighting, Small, Simple, Starting. 이 다섯 가지의 5S입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말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Self, 나의 자기 주변에서 공공문제라고 목격되고 인지된 거, 그러니까 목격한 것들, 내가 사이팅,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보고 있거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은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오히려 상식에, 비상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몰입니다. 작은 문제, 작은 실천 아이디어, 작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아주 작은 거. 그리고 뭐냐면 어떤 소통 방식을 하냐? 심플,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누구든 동참할 수 있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라는 겁니다. 저도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아마 디자이너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저도 포토샵도 잘 못 다루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 뭔가 막 표현하려고 할 때 항상 답답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식이 뭐냐? 단순한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단순함 속에서 훨씬 더 뭐냐? 창의적인 소통의 방식들을 찾아낸 적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냐? 스타팅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실천하는 공감형 소통을 하자. 이게 저희 그 라우드에서 주장하는 다섯 가지의 S입니다. 5S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대담론 속에서 실천 없는 논쟁과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대안만 범람하는 시대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우린 저항 그러면은 개혁, 혁신, 개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머릿속에 이끄는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말들입니다. 예, 뭔가를 혁신하자, 뭔가를 바꾸자, 뭐 우리는 당장 어떻게 돼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막 어마어마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에는 좀 그 거부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작은 그 여기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저항을 하면서
자기 변화에 인색한 소통, 자기 주조적 세상 바라보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뭐라냐? 실천적인 소통,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소통, 그리고 그걸 위해서 뭐냐? 첫 번째는 시민성의 회복. 예. 그러니까 시민성이 회복된다라는 얘기는 대중화된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지배했던 사회 속에 우리가 스스로가 대중이 돼버렸죠. 어느 순간 매스가 돼버렸습니다. 예. 어떤 특정한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1인들, 매스미디어에 등장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매번 매스미디어만 바라보면서 나의 많은 자존감들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전공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자기의 존재감을 알게 되는 시민성 회복, 독립적 사고의 복원, 그리고 성찰적 소통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내 앞에 있는 기초질서도 지켜지지 않고 내 주변의 공동체, 우리 마을조차도 어떤 그 커뮤니티가 복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사회가 그 많은 안전에 대한 논의들을 했지만 과연 무엇이 변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또 누군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제기 이전에 과연 나는 내 마을에서, 내가 있는 골목에서, 내가 서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뭘 바꿨느냐, 심지어는 옆집에 사는 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내가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느냐. 그런데 매스미디어에서 등장하는 큰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때로는 뭐냐, 사회를 비판하고 결국 그거 뭐냐, 성찰적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이요. 그런데 매스미디어나 미디어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대중들은 눈높이는 다 너무 높아진 겁니다. 예, 사회를 읽는 눈도 너무 다 저기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 사고를 바라보면서 그걸 해석해내고 평가하고 내 커뮤니티를 변화시키거나 실천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시민의 시야에 공공문제가 들어오고 참신한 발상의 공감의 일을 증폭하는 것, 이게 뭐냐? 공중주도적인 소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천적인 아웃도시 소통은 그래서 일상의 비정상적인 질서에 대한 저항이며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이데올로기적인 생활 의제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예, 비이데올로기적인 겁니다. 쓰레기를 왜 버리고 있지? 이 쓰레기를, 이건 전혀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라우드 활동은 비이데올로기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비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작은 실천으로 사회와 소통하려는 시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웰리빙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냐. 저는 공동체의식이 쌓이고 개인의 감성과 존재감이 주목받는 삶이 가장 좋은 웰리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 시민주도 소통 문화운동이라고 하는 라우드식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건 사회가 진화된다는 의미고 시민성이 회복된다는 것이고 공동체가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선순환이 이루어져도 우리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못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공중에게 요구되는 기본 감각을 그래서 저는 이 라우드식의 어떤 공공소통 감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제가 지난해 라우드식의 공공소통, 정말 없던 말입니다. 없던 말이 갑자기 만들어 놓고 막 얘기를 하려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예, 한 1년 넘게 계속 달려오고 있지만 지금도 물론 뭐 힘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뭐 사진 같은 걸 보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30분 딱 강의를 해야 돼가지고요. 우리는 학생의 안전담론을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학교 앞에 여러분들 이렇게 30km로 달리자고 써 있습니다. 30km로 달리는 저 차조차도 30km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는 공동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린 무슨 얘기를 합니까? 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누가 그러면 여기서 우린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한 명의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정말 작은 거지만 저희 연구원들이 겨울에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보고 또 이미 해외에서 했던 사례들도 또 적용해 볼 수 있다. 조금 우리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그래서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횡단보도 2015년 3월에 이렇게 횡단보도를 바꿔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거는 뉴욕에서 했던 룩이라고 하는 제 책에도 나와 있는 캠페인인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바꿀 때 저는 스쿨존에만 주목했었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주 작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에 가서 우리가 벌써 우리 어른들은 다 망각하고 있는 그 사실들인데 아이들이 유치원에 처음 가면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받는 교육이 횡단보도 앞에서 양옆을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느 순간 사고나 이런 걸 겪으면서 정책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30km로만 달리라 그럽니다. 근데 막상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고들을 보면 30km로 달려봐도요. 왜 사고가 나냐면 아이들이 정말 막 확 달려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걸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이 사고가 났다. 아이들이 다쳤다. 그러면 30km를 달렸냐 안 달렸냐에 주목합니다. 30km로 달려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처음 배우는 거, 우리가 처음 배웠던 양옆을 살펴요. 근데 그걸 멈추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행동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런 눈동자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근데 라우드식의 소통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벤트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해놓고 씨앗을 뿌려놓으면요. 2015년 3월이죠. 올해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서울의 창동이라는 곳에서 대단한 큰 지자체도 아니고요. 창동에 동장님이신가? 동장님. 예, 동장님께서, 예, 우리 동장님께서 저희 연구원한테, 저희 조교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연락이 와서 너무 적극적으로, 예, 뭐 거창하게 막 무슨 어디 시장님 막 이게 아니고요. 우리 동장님께서 연락하셔서 저희가 막 맨 처음에는 아유, 뭐 도와드릴 것도 없고 막 이랬는데 스스로 알아서 막 하시더니 거기 있는 초등학생들하고 해서 이번에 이런 활동을 해서 2006년 3월에 저희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신 사진들이에요. 예. 저는 이러한 활동들이 굉장히 오히려 그 제가 뭐 이렇게 뭐 뭔가를 해서 멋내고 하고 이런 활동보다도 훨씬 값어치 있고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활동들이 근데 너무 많았다는 거죠. 뒤에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이렇게 그냥 드릴 텐데 그냥 지나가다가 내가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지나가다가 서울에 여기는 뭐 그 강남에 서울에 이제 뭐 압구정역 뭐 이런 데입니다. 가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자주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서 그냥 항상 접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어제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보면 뭐 또 사고가 나서 부작용으로 뭐 여성분들이 뭐 관광객 뭐 이렇게 수술 받았던 분들이 뭐 사망했다 이런 사고 계속 있거든요. 자존감의 회복, 자존감의 복원이라는 의미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그래서 뭘 했었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저항적 프로젝트였긴 했는데, 하도 이 사이드를 얘기해가지고 저희같이 이렇게 각진 사람들은 되게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사이드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사이드 이펙트도 함께 알려주면 더 신뢰가 가요. 뭐 이렇게 서로 좀 하는 이런 걸 붙이는 것도 한번 실험적으로 시도는 해봤어요. 물론 이걸 통해서 성형외과들이 바뀌거나 문화가 바뀌진 않겠죠. 근데 저는 뭐냐면 이 기록을 남김으로써 뭔가 사회에다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부분은 있습니다. 자,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가서 어디 가서 뭐 피켓 들고 뭐 이렇게 그 앞에 가서 시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런 저항적인 활동들을 조금씩 해보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도 제가 항상 느끼고 있던 문제들, 우리가 아주 큰 액수의 금연 홍보를 합니다. 어른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 광고들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광고에 별로 집중하지 않고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편의점을 항상 다니면서 편의점에 갈 때마다 제 눈에 항상 거슬리는 게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편의점을 가든 중고등학교 앞에 편의점을 가든 담배를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어느 한 학생을 제가 이렇게 저희 학교 앞에서 섭외해가지고 좀 협조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 사진작가께서 강영호 사진작가가 찍어준 사진인데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아이의 눈에 비친 아이가 과자를 사러 갔을 때 이 현실. 자, 이게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했을 때 제 눈에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소년 흡연율이 뭐 이렇게 높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뭐 기사들이 매번 우리 알고 있지만 자,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슨 실천을 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해봤냐면 저희 그 라우드에서는 요 아이 눈높이에 있는 광고를 이것도 뭐 물론 회사들이 도입은 안 했죠. 근데 제가 실험적으로 해본 겁니다. 렌티큘러 인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그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시면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이런 게 보였다가 또 어른 눈높이에서는 담배 광고가 보이고 이렇게 렌티큘러 인쇄를 통해서 이렇게 높이에 따라 다르게 보이게 그 하는 광고들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 학교 앞에 가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서 이거 제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아,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죠.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걸 또 도입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제안 중에 도입을 했던 것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을 쫙 가보면 우리가 작년에 광복 70년 이래서 보면 큰 태극기들이 막 일시적으로 막 건물에 대형 태극기들이 막 붙습니다. 아마 제주도에도 많이 붙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큰 거대 이게 거대 담론으로 좀 느껴졌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작은 태극기 그냥 일상 속에서 항상 태극기를 좀 접하는 이런 게 더 소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렇게 대형 태극기가 달 때 우리는 야 우리 좀 그냥 평소에 하듯이 일상에서 그냥 쓰자. 왜 해외 나가보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차에도 붙이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우리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주소 그 저기 도로명 주소 위에다가 작은 꼬마 태극기를 한번 달기도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항상 갖고 있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우연히도 실제 정부에서 하시려던 그 계획들이 실제 있었더라고요. 또 이걸 제안해 주신 많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라우드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보니까 하고 보니까 이미 국민들 바로 여러분들 같은 우리 많은 분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관련 시설 그 부처나 이런 데다가 그 제안을 하셨던 적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똑같은 생각을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실천을 안 한 거죠. 근데 작년에 이래서 이제 실제로 그 군복의 태극기 달기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때는 뭐냐면 국가대표를 만들어주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건 이제 제가 그 사진 작가인 강영호 작가랑 같이 육군의 포스터를 만들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걸 이 포스터를 만들었던 이유는 계기는 바로 이 태극기 달기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 같이 이제 국가대표 뭐 이런 그러니까 심지어 저희 라우드 하면서요 어떤 때는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그 뭐 이런 아주 공식적인 활동들도 하고요 아까 같이 비공식적인 활동들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불법적인 활동들도 하는 거죠. 예 바닥에 막 뭐 그리고 이러면은 근데 그나마 서울에서 요즘에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저희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시에서 아주 그래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은 또 지나가다가 아까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작은 사례들은 다 그런 겁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는 거죠. 근데 제 눈엔 거슬리는 겁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눈앞을 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왜 플랜카드만 저렇게 붙이고 쓰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문제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눈을 쓸기 위해서는 대빗자루가 필요한데 과연 나는 그거 갖고 있나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라우드에서 이거는 저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냥 한번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아이디어만 한번 제시해 놓자 해가지고 제가 작년 초에 작년 말이죠 아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거는 그냥 이미지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저기 학생들 시켜서 야 빗자루 이미지 갖다가 이렇게 해봐 벽에다가 실루엣을 만들어 놓고 빗자루를 우리가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떨까 골목에다가 아이디어만 내놓고 그냥 이렇게 놔줬습니다. 근데 작년 겨울에 서울시에서 실제로 적용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아쉽게도 눈이 안 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쓰는지 안 쓰는지를 확인할 길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를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걸 설치하자고 길에다 설치하자 그랬을 때 몇몇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거 저기다 설치하면 안 돼요. 저기다 설치하면 하루 만에 빗자루가 없어질 거예요. 저게 남는다고 막 이랬습니다. 저한테도 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되겠어? 안 돼. 분명히 저거 빗자루 뽑아가다가 어디다 갖다 다 하고 막 지들이 가져가고 막 부러뜨리고 난리 날 거야 이랬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눈을 쓸었느냐 안 쓸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은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저희 연구원들한테 야 한 3개월 지났잖아 한번 다시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자그마치 3개월 동안 예, 빗자루가 안 없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걸 깨달았다. 우리 이 프로젝트는 성공한 거다.
눈을 쓸었냐 안 쓸었냐는 중요하지 않다. 빗자루가 남아 있었다. 예. 실내 보건 프로젝트다 이거는. 네. 제가 그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제가 이제 저희 라우드 캠페인을 이제 지자체하고도 계속 이렇게 MOU를 맺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MOU를 맺은 게 이제 제가 서울시하고 같이 MOU를 맺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중앙 선데이랑 또 작년에 같이 캠페인을 했었고 올해는 또 중앙일보하고 같이 또 캠페인을 이어가는데요. 그 서울시에서 또 이런 게 있으면 항상 같이 도와주고 이럽니다. 근데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안에 있는 또 예를 들면 금천구 뭐 이런 그 구단이 거기에 또 구청장님도 또 이렇게 MOU를 맺어주시고 또 과천시 또 다음 달에는 다음 주에는 또 시흥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지자체들이 그 같이 그 함께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지자체가 안 움직이면 할 수가 없는 활동들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활동은 되게 다양합니다. 그냥 문제라고 생각되면은 하는 거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작은 아트웍 같은 것도 합니다. 뭐 서울역을 지나가는데 서울역에서 보니까 한때 이렇게 평창올림픽을 알리는 큰 막 그 포토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 저거보다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생각했을 땐 그냥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들이 바로 뭐냐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 제가 했던 약간 그 스트리트 아트. 그러니까 이건 스트리트 아트입니다. 스트리트 아트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아 미술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스트리트 아트를 했다? 아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수준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2016년을 들었으면서 그 평창을 한번 알려보자. 평창올림픽을 사람들에게 각인 좀 이렇게 확산시키면 어떨까? 해가지고 했던 차례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역 같은데 여기 난간에 제가 여기 봅슬레이 해가지고 2016 플러스 2에서 2018년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서울역 계단입니다. 이게 서울역 굉장히 그 1호선이라 좀 조금 옛날 약간 좀 빈티지한 그런 계단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 했던 사례들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요. 저런 어떤 전형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다? 저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라우드라는 거는 제가 오늘도 아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있는 많은 콜라보레이터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막 왔는데요. 단순하게 제가 뭔가 전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좀 이렇게 발굴을 하고 싶은 거죠. 아 이분하고는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저분하고는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런 카페하고도 저는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뭐 그냥 골목 속의 카페입니다. 뭐 여기 같은 이런 카페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뭐 했냐면 사물존칭에 대한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요. 사물존칭 쓰지 맙시다 막 이랬는데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재작년까지 너무 많이 썼다는 거죠. 그런 문제 제기는 너무 많은 분들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실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방식을 가지고 제가 우리 커피 그 컵홀더에다가 한번 일회용 컵홀더에다가 여기 그 커피 나오셨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 사물존칭에 대한 얘기를 쓰게 해가지고 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골목 속 카페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언론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확산시키고 해서 작년에 이맘때 이렇게 그 대로변에 프랜차이즈까지도 확산시켜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시면 작년 요맘때부터 해서 사물존칭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뭔가 예, 하나의 문화를 바꾸는 이런 것들도 해봤었습니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냥 작은 것들. 제가 이거 왜 가져왔냐면요. 이건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저희가 원래 했던 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사실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원래 이렇게 비상구 마크 붙이는 게 있었거든요. 뭐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냐면요. 여러분들 서귀포 여기 제주도 서귀포에 이마트랑 저기 홈플러스인가요? 거기에 있는 비상구 쪽인데 서귀포 소방서에 계신 소방관님이 저희한테 뭐 연락하셔가지고 해서 보내주신 사진이에요. 예, 제주도에서. 원래 이거는 뭐냐면 강원도 횡성 있지 않습니까? 횡성의 소방서에 계신 소방관님이 저희가 제안했던 건 이런 거였거든요. 비상구를 제대로 하고 이렇게 알리자. 왜? 비상구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픽토그램들이 있잖아요.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비상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안전 얘기하는데 비상구에 보면은 화분 갖다 놓고 유모차 갖다 놓고 뭐 장독대 갖다 놓고 막 이렇습니다.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우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붙이자고 했었는데 해서 이거는 저희가 이걸 했었는데 그냥 해놓고 딱 블로그 올려놨었는데 강원도 횡성소방서에서 올해 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요런 모양을 가지고 아까 이건 작년에 서귀포에서 예, 서귀포에 소방관님이 한 분 하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저기 뭐 이게 효과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갖고 뭔가 스스로들이 해봤다는 거에 굉장한 그 뭐랄까요 감사함 또는 그 가치를 느낍니다. 저희가 문 잡아주세요. 문을 잡아주는 이 저기 배려. 예, 그걸 위해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냈던 게 뭐냐면 종이 거울을 가지고 문에다가 붙여서 뒷사람이 보이게 하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거 붙이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시청에 시청 청사에 가시면 이렇게 다 붙여놨습니다. 서울시청 청사 가시면은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좀 하자 이거죠. 직원들끼리 만났을 때 뭐 했을 때 작은 인사 좀 나누자. 그래서 저희가 만들었던 말풍선인데요. 이걸 또 이렇게 다 적용을 하셔가지고 서울시청 가면은 시청 청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저 소녀상이죠. 요즘에는 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캠페인을 했던 거는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그 작가분들하고 같이 그 당시만 해도 또 소녀상이 지금같이 막 온 국민의 이 관심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상징에 활용한 어떤 소통 그리고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하는데 하여간 요 내용 요 소녀상을 강의실에 앉히기 이게 소녀상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작가이신 김석영, 김은성 작가님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20대들 젊은이들에게 뭔가 이걸 알리자. 제가 만약에 이 활동을 오래 했다면은 굉장히 좀 뭔가 의도를 뭐랄까요 좀 이렇게 아 나 이거 가지고 한번 좀 뭐 해야지 막 이런 저기가 있었겠지만 3년 전,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 저에게는 좋은 활동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라우드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저희가 했던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 안 드리지만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저희 그 초창기 시즌1을 같이 했던 연구원들이 그 연구원이 학교 다니면서 냈던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던 그야말로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자기 친구들하고 해가지고 학생의 아이디어입니다. 저같이 막 이렇게 뭐 학생 가리키는 교수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훨씬 더 힘있고 강력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제가 아끼는 그 부분입니다. 잠깐,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딱 정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서울시의 서울 광화문광장에 가면 그리고 서울의 주요한 역에 가면 바닥에 이렇게 괄호 모양이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수하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 무슨 뭐 규정에도 없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공식화돼 버렸습니다. 예, 물론 지금도 뭐 사람 많이 없을 때도 안 지켜지기도 합니다. 지켜지기도 하고 뭐 이런데요. 그냥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거대한 법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서로를 배려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배려라는 말도 대담론입니다. 배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까 같이 그냥 문 하나 잡아줄 때 우리 개인으로 보면은요 그냥 일상에서 그런 데서 배려를 느끼는 거지 대단한 걸 배려를 느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러한 활동들이 여러분도 이렇습니다. 이 활동조차도요 이런 거죠. 누가 가다가 저거 봐 저거 붙였는데 안 쓰잖아 저거 안 뚫렸네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저한테. 예. 야 봐봐 안 됐잖아 막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럽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번만 뚫렸으면 그거로도 이 정도의 가치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제가 하는 활동이 막 문 잡아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잡아주는 거 아까 그 스티커 붙였잖아요. 그랬더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딱 이렇게 아마 뭐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한 시간 동안 문을 잡아준 사람이 뭐 4명밖에 안 됐다. 4명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붙이기 전에는 한 명도 안 잡아줬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서 4명이나 잡아줬으면 그걸로 그 정도의 활동의 가치는 충분하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한 시간에 4명이면 10시간 동안 거기가 운영된다고 하면 하루에 40명이다. 그리고 한 달이면 얼마냐 도대체. 4, 3, 10입니다. 예. 1200명입니다, 여러분. 그쵸? 예. 1200명 맞죠? 그쵸? 맞죠?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자, 이런 이제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나오는 이 영상들이나 요 내용들은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질의응답하는 30분을 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시간이 30분 딱 강의하고 나머지 질의응답인데요. 제가 시간을 더 쓰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궁금하신 거 어차피 할 얘기는 똑같은데 저만 일방적으로 얘기하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했던 저희 그 연말에 했던 활동들을 이제 중앙일보에서 쭉 중앙 선데이에서 한번 정리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아마 드릴 내용들 뭐 말씀드릴 건 사실 많습니다. 사례들도 많고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그 앞으로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여러분들 의견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사실 저랑 똑같이 지금 그 평등하게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만 시간을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딱 30분으로 끝내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나머지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